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5개의 시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10번째 순서로 당진시를 찾았습니다. 네, 취재기자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. 자, 정선영 기자, 당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? 네, 김 지사는 1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. 먼저 도계 분쟁에서 패소한 뒤 경기도 평택시 땅으로 귀속된 당진 평택항에 대해 당진항 독재와 개발 등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. 이에 김 지사는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투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. 이어 비록 패소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만 일대를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진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9월에서 10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지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신분 때 당진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와서 그 말씀을 하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. 네, 앞서 김 지사가 서산시도 방문했는데요. 서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? 네, 지난 30일 서산시청에서 김 지사는 서산의 최대 현안인 공항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김 지사는 20년 묵은 도민의 숙원인 서산 공항 건설 사업이 오는 9월에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개항과 동시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건의하고 해양정원도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서산시가 발전 전략 과제로 정한 대산항 충남 혁신도시 광문항 육성, 또 대산 외곽도로 건설, 대산 당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선영 기자였습니다.